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한평 나비축제에 가서 가수님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업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다육이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빨간 고추가 열린 것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 데려다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 책상 위에 데려다 놨어요. 이 아이 이름은요, 파필라리스라고 하고요. 꽃을 보는 다육이예요. 제가 다육이 중에서는 꽃을 보면 안 되는 다육이, 꽃을 보는 다육이, 꽃대를 꺾어야 하는 다육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꽃이 너무 예뻐서 꽃을 보는 다육이에요. 잎을 보면요, 잎이 통통하고 두껍지요. 두꺼운 잎에다가 물과 영양소를 저장을 할 수 있어서요. 건조한 아프리카에서 생존 가능한 그런 다육식물입니다. 만져보면 끈적끈적 거리는 게 있어요.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어서 해충들, 날파리 같은 것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여기에 붙으면 못 떨어져서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충해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키우기도 쉽답니다. 취미는 다육이. 제가 다육이 초보이신 분이나 아니면은 나도 취미는 다육이님처럼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아이들로 시작을 하면 흥미도 있고 죽지도 않고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로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요 꽃봉오리를 보면요, 고추 같기도 하고요. 구기자, 청양 구기자 유명하잖아요. 구기자 같기도 하고요. 또 구례에서 유명한 산수유, 산수유 열매 같기도 합니다. 그쵸? 산수유, 구기자, 고추, 요런 빨간, 길쭉하고 빨간 열매와 닮은 꽃 봉오리들이요. 이렇게 조롱조롱 맺혀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저는 이렇게 화분도요, 이렇게 꽃병 같이 생긴 그런 화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필라리스, 꽃은요,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목대가 이렇게 길게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작은 꽃 봉오리를 맺혀요. 얘를 보면 지금 여기가 벌어지려고 하죠. 아마 이 아이는 오늘 오후에 햇빛이 강하면 아마 꽃이 필 것 같아요.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이렇게 벌려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보면 암술과 수술이 정확히 보이지요? 이렇게 꽃을 자세히 보면요, 꽃이, 자,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밖에 노란 것은 수술이고요, 안에 녹색인 것은 암술이지요. 그래서 여기 얘네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서로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지요. 이럴 때 붓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수정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으로 번식을 더 시킬 거 아니니까. 지금 자리도 이렇게 부족한데 더 번식하면 자리 놓을 데 없어서 안 돼요. 얘만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뭐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햇빛 엄청 좋아해요. 햇빛 하루에 5시간 이상 쏘여주면 제일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런 데서 잘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키우신다면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고
베란다 창문은 열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이렇게 키우기도 쉽고 또 때가 되면 예쁜 열매 같은 꽃봉오리도 맺혀주고 별 모양의 예쁜 꽃도 계속 피어주는 요 파필라리스. 이 꽃도요, 한 달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큰 기쁨이랍니다. 이렇게 꽃을 보는 다육이를 키운다면 더 다육 생활이 즐겁고 활기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